저는 지금 바지는 줄 때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기장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장을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기장을 먼저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장을 먼저 뜯어내고요. 그러고 나서 위쪽으로 뜯을 거예요. 그래서 기장을 먼저 뜯겠습니다. 이렇게 기장을 먼저 뜯었잖아요. 그럼 기장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장이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시접 2인치 주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단 시접을, 여기 부리는 기성복이 7인치 4분의 3이거든요. 7인치 4분의 3 정도, 7인치 반 정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7인치 4분의 3 정도 오면은 7인치 4분의 3. 한 1인치 정도 남죠. 1인치 4분의 1 정도 줄이는데, 양쪽을 안 줄이고, 안쪽으로만 줄여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런데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이질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반동그랗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안 그려졌으면은 다이가 이렇게. 다이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기장 표시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이제 허리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꺾을 때 조화라고 표시해 놨고요. 지금 엉덩이선은 참작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작만, 엉덩이가 얼마냐면은 딱 맞게 됐을 때 38입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작만 하느라고 이것은 일단 뽑아 놨고요. 그래서 일단 빼내겠습니다. 빼내고, 이 허리선은 있잖아요. 나중에 뜯으면은 이 허리선은 맞춰줘야 되겠죠. 이 허리는 정확한 선이니까 허리선은 맞춰주고, 뒤쪽으로 빼든지 앞쪽으로 빼든지, 이 주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주름을 빼는데 2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주름이. 근데 이 앞쪽으로 빼도 되고요. 뜯어서 앞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군데를 잡았을 때 재봉선을 일자 주머니군요. 재봉선을 잡을 때 뒤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뜯을 때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안쪽을 뜯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뜯을 겁니다. 지금 밑단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맨 처음에 할 때게 밑단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단을 할 때는 이 1인치 4분의 1을 줄이는데 양쪽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만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보면 주름을 지금 폈는 상태인데 뜯어서 지금 이 주름을 이렇게 폈잖아요. 했는데 38이에요. 힙이 딱 맞게 됐을 때 4하고 36, 30, 38이잖아요. 지금 38 여유양이면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건데 힙이 이 여유양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없앴을 때 이렇게 보면은 36, 38이잖아요. 여기가 38인데 이렇게 하면은, 힙이, 허리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허리 사이즈가 여기가 완성 사이즈인데, 지금 보면은. 완성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줄은 모시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쳐내서. 그래서 이 나오는 양 있죠, 지금. 이 나오는 양. 이 양을, 주머니를 뜯기 싫은데, 그래도 좀 뜯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주머니를. 이 양이, 힙 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뒤판만 뜯으면 되겠네요. 주머니는 이건 안 뜯고요. 안 뜯은 상태에서 뒤판만 뜯을 거예요. 뒤판만 뜯어서 이건 좀 없앨 겁니다, 이렇게. 4분의 1만. 해가지고, 여기도 좀 쳐내고요. 여기도, 한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괜찮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앞판도 주머니도 일자 주머니니까 그냥 뜯어서 다시 재단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은 대충 하는 것보다는 뜯어가지고 이 선을 제대로 좀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뜯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주름을 뺐잖아요. 뺐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옛날에 맞았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줄일 거예요. 줄인 건데 이 앞판에서 좀 쳐낼 거예요. 이 곡선을 좀 잡아서 쳐주고 뒷판은 곡선이 좀 많아서 여기서 좀더 쳐줄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을 1인치 반 정도는 띄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쳐줄 겁니다. 완성선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를 띄어냈고요. 주머니 다시 짜기 위해서 주머니는 일자 주머니예요. 그래서 같이 놓고 잘라내겠습니다. 곡선만 잘라주면서요. 잘라내면 오라가 올겠죠. 오라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오바로크 칠때 복잡하잖아요. 오라를 잘라내고 바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딱풀로 해가지고. 그래서 앞판 잘라내고, 앞판 여기 잘라내고, 뒷판 잘라내고, 완성을 해가지고, 뒷사이즈로 해서 사이즈를 맞출 겁니다. 뒷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놓고요. 곡자로 이렇게 해서, 거의 곡선을 주지 않고, 잘라내겠습니다. 완성선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뒷판하고 이어가지고 했을 때 허리 사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일자로 하는 게 낫겠죠? 뒷판은 지금 한쪽으로만 칠 거니까요. 부리는 다 뜯어서 쳐도 되는데 붙여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재단해보세요. 곡선이 좀 많이 간것 같죠? 워낙에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이게 주머니 짜 선입니다. 그래서 1cm만 높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이곳에 딱풀로. 나중에, 오바로크 칠 때게, 우리 때에 덜렁거리면은, 오바로크 치기가 힘들잖아요. 먼저 붙여주는 겁니다. 이제 주머니 짤 거고요. 주머니는 일자니까 이렇게 짜야 되겠죠. 이쪽 판이요. 이렇게. 이렇게 짜는 겁니다. 주머니는 짜가지고 뒷판하고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판은 재단이 끝났고요. 뒷판을 재단하겠습니다. 뒷판은 주머니에서 1인치 반이 나와야 됩니다. 1인치 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옷은 보면은 입었을 때 굉장히 이쪽이 커요. 그래서 이 곡선을 좀 없애주겠습니다. 없애서, 허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선도 한 1인치 정도 없애서 곡선을 없애주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찍어졌어. 찍고 있는데. 얘기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항상 그리는 선이 아니고 가위가 가는 선이 정확한 선입니다. 기름이 열량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기도 지금 쳤는데 이 안쪽으로 힙 쪽으로 해서 허벅지 쪽으로 안쪽 허벅지 쪽으로 해서 많이 쳐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주머니를 짜고 여기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먼저 와키 쪽에 재봉선을 지금 재단을 해가지고 먼저 붙였습니다. 일자 주머니니까 바로 위에서 눌러버릴 거예요. 일자 주머니를 어렵게 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눌러 박아가지고 위에서 때려볼 겁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니까 이렇게 재단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그 위에 힙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여기서 힙을 항상 재놔야 돼요. 힙을 안 재놓고 재단을 하면은 옷이 옷마다 이 주름이 있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앞판에서만 이렇게 줄이는 앞판 같이 줄이는 수가 있고 이 옷 같은 경우는 앞판에는 거의 줄일 거 없고 주름이 있어도 뒷판으로 여유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봅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38mm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면은 맞을 거예요. 위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대충. 일단 완성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38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머니를 짜가지고 정확한 사이즈를 내겠습니다. 이 바지를 고칠 때는 아주 쉽게끔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자 주머니니까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끔 어려운 방법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쉬운 방법대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이 수선할 때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대로 최대한 일을 줄여서 여기에서 일자 주머니 짤 때는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서 앞판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눌러보면 되겠죠, 이거.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할 때, 이렇게 벌려가지고, 같이. 이거 같이 가면 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갔죠? 그럼 이제 이렇게만 안 박으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티치 한번 놔줘도 되고 안 놔줘도 되고 조금 보시려면은 튼튼하게 하려면은 스티치 한번 놔준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놔도 된다며, 처음부터. 주머니가 튼튼하기는 튼튼하겠지만, 그만큼 보기가 좀 사나워서. 여기 끝나는 부분에 끊어내야겠죠. 이걸 놓고, 주머니 뒷판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야 되겠죠. 밑에가. 밑에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밀어서, 다시, 여기를, 이게 앞판이 박히면 안 되겠잖아요. 이렇게 감각으로. 만지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감각으로. 박히면 안 되니까, 안 박히니까. 대신 잡아주고 지금 너무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문을 뒤로 다시 돌려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됐죠. 이렇게 보면 여기를 주머니가 터득지지 마라. 주머니를 이렇게 넣었을 때 터지지 마라. 그럼 앞주머니 됐죠? 나중에 옷이 박을 때 박기 좋으라고 먼저 주머니를 박아줍니다. 뒷판도 마찬가지고요. 뒷판 박을 때 항상 주머니를 당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게 이렇게 일부분이 생기잖아요. 항상 안쪽으로 지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비를 담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은 저쪽 해놓고 가겠습니다. 얘는 반대편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게끔 깎고. 항상 막을 때는 밑판을 여기 잡아줘야 되겠죠? 안 잡아주면 파카링이 들어갑니다. 스테치를 안 놔줍니다. 저쪽에도 스테치를 놔줬기 때문에 이쪽에도 스테치를 놔줘야 되겠죠. 반대편도 같이 스테치를 놔줘야 되겠죠. 이게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도 되고요. 위에까지 올라가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틀어진다든가 꼬인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뒤로 돌려서 박을 때는 항상 감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접은색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어렵게 안 하고 쉬운 방법대로 한 거예요, 제가. 자꾸 밀립니다, 이게.
바뀌었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뀌긴 안 했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업이라 그래요, 일본말로. 벨트선이 저기. 박으면은, 여기가 허리가 완성선입니다, 지금. 허리가 완성선. 허리는 따로 쟀으니까, 입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완성선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여기서 뒤집어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안에까지 뜯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그러면 노루발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구매를 하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당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거든요. 이건 뱃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뱃놀에 박히면은 안 끊깁니다. 안 넘어가요. 우리가 이거 박으면 뱃놀에 박으면 안 되고요. 여기는 좀 툭 튀어나왔죠. 이렇게 이건 일자로 자연스럽게 박아주면 됩니다. 박이 박으면서 일자로 맞춰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힙 사이즈를 내 가지고 재단할 거예요. 그 재단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단할 때에 제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이 똑같지 않으면은 약간 도매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도매를 많이 하면 표시나니까 한 두 단만 내가 그대로 박은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줍니다. 그럼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릅니다. 표시가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이걸 안쪽 가사리라고 합니다. 안쪽 가사리. 무가사리. 가사리란 말은 일본 말이고요. 일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무가사리라고 합니다. 안쪽을 때리는 거. 뱃놀이 안 박혔으니까 자동적으로 끊기잖아요. 이렇게. 뱃놀이 박혔으면 이게 안 끊깁니다. 벨트 고리를 옮겨야 되나요? 안 옮겨야 되나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할 때는 항상 밑에 줄을 약간 당겨주고요. 그대로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도매를 하면 안 보이잖아요? 가는 김에 한 번에 여기서 딱 해놓고 마무리 해놓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봐도 됩니다. 뒷판을 잘라가지고 조금만 하면 되니까요. 사이즈에서 좀 별도 보리는 지금 잘 달렸죠? 여기 이제 이쪽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할 때는 항상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들어가기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갔죠. 그럼 이거 난 반인치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이 한 번에 정확하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만큼 중간에서 한번 잡아주고 물어봐 들어가는 걸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잡아주고 어렵게 한 번에 가다가 뜯느니 이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다시 저쪽으로 볼 겁니다. 여기서는 덤벨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가시나요? 됐습니다. 됐으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딱 잡아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에서 먼저 막아주고 여기까지 안 되다가 원래는 미싱으로 한실을 끼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선하면서 그것까지 뭐 신경 쓴다면 너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아도 뒤집어보지는 않습니다. 색깔 안 맞췄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그냥 본정식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정석대로 하려면 끝도 맛도 없습니다. 끝도 맛도 없다는 말, 전라도 말입니다. 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 거리를 어떻게 맞추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고 여기를 지금 박았잖아요. 이렇게. 그랬으면은 넘겨서,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여기에서 노루가 하나만큼, 한 4mm 정도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맞으면, 여기서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감각이 있어서 그냥 땡겨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냥 박아도 맞습니다. 맞죠? 실밥 뜯어내고 이제 정석대로 재단을 해서 밑에까지 싹 해서 박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되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석대로 됐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허리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에서 힙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재단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 재단하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 재단할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지금,
오비도 싹 갈고, 허리 사이즈가 여기가 길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옷을 입고서 쟀던 허리 사이즈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넣으면 이렇게 넣잖아요. 잘 이렇게 넣는데 보면은 38인데 38이면 여기잖아요 지금. 이런 좀 적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 키워서 이럴 때 잘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잘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여기가 요즘 옷들은 작기 때문에 고마대를 이렇게 크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몇 인치냐면 5인치, 6인치나 되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면은 굉장히 옷이 헐렁합니다. 요즘 옷들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4인치 반만 여기서 4인치 반만 줘도 옷이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쳐낼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엉덩이 좀 둘러주고요. 그래서 이거 잘라내버립니다. 이 피치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가위를 잘못하고 팍 눌러버리면 가위가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살짝은 눌러가지고. 얘가 좀 솟았죠, 얘가. 이 부분을 일자로 되겠고.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버릴 겁니다. 꼭 재단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는 중요한 게 별로 없고요. 6인치 4분의 1을 쳐내야 되잖아요. 양쪽을 쳐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쳐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가지고요. 이분이 옛날에는 살이 많이 쪘었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보면은 이 옷을 보면은요, 지금 다른 옷인데요. 이 양복 옷을 입고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평소 때 입던 옷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었잖아요. 부리도 한 7인치나, 7인치 반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7인치 반 정도나. 허벅지도 너무 없고 여유가 없고. 근데 이건 지금 허벅지가 여유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요, 허벅지를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28이 나가요. 28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보면은 허벅지 23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 23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자연스럽게 쳐주겠습니다. 1인치 반을 쳐내겠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도 1인치 반을 쳐내야 되겠죠. 이 완성선에서 이거 완성선이니까 1인치 반을 쳐내겠습니다. 조금 좋게끔. 그 1인치 반이 너무 많을까요? 조금 그 해서 이 곡선을 올릴 때에
이렇게 일자로 올려버리면은 너무 타이트해서 안 됩니다. 여기가 재단한테 항상 이쪽이 약간 넓게끔, 훨씬 넓게끔 곡선, 자연스러운 곡선을 잘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 정도면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쳐낼 거잖아요. 너무 넓어서. 이대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거 1cm 나도. 이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이 정도면 좀 자연스러워 서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앞판도 마찬가지죠. 앞판을 쳐낼 때는요, 이렇게 쳐내면은 앞판이 항상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치면은 박을 때게 쫙 늘려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거치는 옷은 늘려서 박으면은 자연스럽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앞판 주름이 있어서, 앞판도 크잖아요. 지금 옆에서 쳐내줬지만은 그래도 커서 이 부분을 지금 쳐내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2인치 반을 여기서 쳐낸다. 그러면 몇 인치입니까? 지금 이거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봐봐야 되겠죠. 이렇게만 완성선이 7인치 반 나옵니다. 7인치 반. 7인치 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말라서 타이트하게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허벅지도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쳐내는데 뒷판체로 그렇게 많이 쳐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지금 무릎선인데 거의 일자로 올라가다시피 하면 됩니다. 일자로 올라가다시피 해서 이 부분만 이쪽은 너무 지금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도 좀 쳐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를 때는요, 항상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우라가 덜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우라가 오버로크 칠 때 우라가 덜렁거리지 이게 않잖아요. 안 그러면 또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버로 붙여가지고 받기만 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리는 몇 인치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확인을 항상 해야 되겠죠. 우리는 7인치 반이 나옵니다. 이제 허벅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허벅지가 1편 했을 때 24 24면은 딱 맞습니다. 제가 대충 재었을 때 23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4 23이 나왔으니까
22, 23, 24 정도면은 여유 있게끔. 딱 맞게 됐을 때 23이었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라프 청소 완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바라프를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춰주면 됩니다. 이 재봉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만들고 밑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딱 맞으면 봐도 알거든요. 이 재봉선이 제대로 안 맞으면 옷이 돌아간 것 같이 앞이 안 입힙니다. 납작하고 밑에 이렇게 뒷주머니를 제끼고요. 이렇게 놓고 다리미를 여기다 놓고 안에 겹쳐있는 부분을 싹 빼주는 겁니다. 딱 빼주면은 이 곡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다리미의 그 기본이에요. 기본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지를 고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옷이 반드시 했을 때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안 이뻐요. 다렸으니까 여기를 좀 다려줘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일자주머니 같은 경우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달 때는 지퍼 끝나는 부분까지 다려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은 좋으신 것도 멋지고 여성 옷도 마찬가지고 남성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이 이뻐야지 옷이 딱 입었을 때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르신들이 잘 계시라고 끝나는 부분까지 딱 다려줍니다. 제가 쟀을 때, 게 몸에 딱 맞게 쟀을 때, 38이었거든요? 39반이 나와요. 그럼 1인치 반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젠드레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놓으면 끼어서 못 입습니다. 항상 여유분을 이렇게 주고요. 허리는 젠대로 그대로 했고요. 이제 허벅지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24, 23 정도 됐었는데요. 24, 이 정도면 딱 맞습니다. 제가 잰 거하고 했을 때 좀 여유를 주세요. 부리를 보면은 바지 부리를 보면은 7인치 반 7인치 반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예, 오늘의 바지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딱 나오죠? 엉덩이선도 이렇게 딱 나오고 엉덩이선이 첫째 잘 나와야 됩니다. 옷은 바지는 엉덩이선이 나와야만이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딱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입선이 남자 옷도 그렇고 여자 옷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 잘 나온 것 같아요. 손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